그래서 이제 이 사주 예를 들면 자 이민 임자 이민 또 자 이게 자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렇죠? 천간하고 지지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하나의 내 몸 연체로 보는 거야. 내 몸. 내 몸이 다 하나의 요거는 뭐야? 하나의 연체로 보는 거야. 연체. 연체로 봐갖고 내 몸이 다 퍼져 있는 거야. 연에서 시까지 다 내 몸이 퍼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면 수생목한 거 이거 수생목했죠? 수생목했죠? 그럼 뭐야 이거 다? 내가 다 생한 것들이야. 내가 다 생한 것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제가 그 초급 과정에 했을게요. 이 사주의 재를 볼 때 재 여기서 재 재를 볼 때 여기에 지장간 빼고 드러난 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주에 드러난 재가 있어 없어? 없어. 재가 없어. 재가 없을 때는 뭐가 재가 된다고 그랬어? 식상이 재가 돼. 이렇게 식상이 재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식신 생재격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야? 돈이야. 식상. 식상이 돈이 됐으니까 큰 죄야 작은 죄야? 큰 죄다. 세력을 볼 때는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한 몸체가 됐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이게 이거를 제압해야 돼. 한 덩어리 이 몸체가 연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세력을 보는 것보다는 첫째 세력을 보는 것보다 우선인 게 뭐야? 우선인 게 세력보다 우선. 우선된 게 뭐야? 식신 생재다. 이렇게 이런 식신 생재격이 있으면 세력은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요걸로 사주를 분석한다고 그랬죠. 요게 우선이단 말이야. 그 식신 생재격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기업가지, 기업가. 그렇죠. 기업가야. 그리고 식상이 다 어디에 있어? 지지에 있어. 지지에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 내 식신격 사주다. 그래서 이게 재로 바뀌었으니까 식상이 재로 바뀌었으니까 재를 생하는 것도 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다 뭐야? 재죠. 사주팔자가 재니까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 거부팔자다 이 말이야. 거부팔자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병우대운이 와서 병우 대운에서 뭐가 왔어? 병우대운이 왔다 이 말. 병우대운. 자, 병우는 이 사주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내 식신격이, 식신생재격이죠. 어? 식신이 재를 생하는 이런 식신생재격인데 병우는 무슨 이게 뭐야? 무슨 운이 온 거야? 육친으로 따졌을 때 재운이 온 거지. 재운이 온 거지. 아니 수생목 목생화로 갔잖아 이게. 그렇죠? 재운이 왔어. 그러니까 식신생재격에서는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 식상운이나 재운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재운이 왔어.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식신생재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병우대운의 식신생재격이 여기서 재가 왔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돈 벌고
이 사람 취직한다 그러면 취직되고 승진한다 그러면 승진되고 다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운이 좋으니까, 내 운이 좋으니까. 운이 좋으니까 하고자 하는 거 다 되는 거야. 꼭 뭐 재운 왔다고 해서 재만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취직, 재운이 왔는데 취직됩니까? 하면 취직됩니다 해야 돼. 왜? 아, 돈을 벌려니까 취직이 돼야 돈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이 없으니까 취직되니까 돈 벌, 취직돼야 돈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직됩니까? 그럼 취직된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재운에도 승진하고 취직되고 합격하고 다 하는 거야. 꼭 관운이나 인성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재생관 하잖아, 재생관. 그렇죠? 재운에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병호대운이 왔다. 그 다음에 정미대운이 왔다, 정미대운. 정미대운에도 이건 뭐, 운을 올 때 뭐냐. 이거 5년? 5년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정대운에는 정임합으로 재를 내가 잡았어, 못 잡았어? 잡았죠? 그럼 정대운에는 뭐야? 이거. 오케이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야. 뭐든지 오케이야. 정대운이 왔어. 정대운에 와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어? 다 된다. 다 된다. 그런데 이제 미대운이 문제다. 미대운. 자, 이 사주에서 식신생재격이지. 식신생재격에서는 뭐가 중요해? 그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오는데 미가 오니까 여기 있는 식상이 다 얼리 들어갔어. 얼리 미로 다 들어갔잖아. 목고가 오면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식신생자격에서 식상이 어떻게 됐어? 다 날라갔지. 고로 들어가갖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식신생자격에 고가 나타나갖고 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 식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식신생자격에 식상이 중요한데 식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좋아 나빠? 나빠. 거기에다가 내가 식신을 생해야지. 그렇지. 내가 식신을 생해야 되는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자미천. 그렇죠? 내가 식상을 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내가 미토를 까부셨지. 생해야 될 놈을 까부셨단 말이야. 내가 생해야 되는 놈을 까부렸어. 그러니까 해는 일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식상이 다 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알아야 돼. 임자는 임자 이렇게 병호 이런 거 있죠. 개해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로기로 봐야 돼. 로기 같은 몸으로 봐야 돼. 같은 몸. 자수는 원래는 겁재죠. 양인이고. 그렇지만 이게 로기로도 본다. 로기. 같은 놈이니까. 로기야. 자, 내 놈이 미토는 나의 뭐야? 미토는 나를 극하는 놈이죠. 토옥수하잖아. 그럼 뭐야? 관. 자, 내 몸이 관하고 싸웠어. 록이 관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내가 관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그때 이때 그러니까 미운에는 어떻게 했어? 내 직책을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잠이 차내가지고 미대운에는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운은 이제 미운 병술년이 왔다. 병술 미운 병술년이 오면 이건 연이지. 자, 연운이 제일 먼저 가서 때리는 게 누구야? 연운이 세운이 왔어. 세운이 왔으면 세운이 와서 제일 먼저 때리는 게 누구야?
금년 병신년이 오면 이 세운이 와서 제일 먼저 때리는 건 누구야? 대운이야, 대운. 그 다음에 때리는 게 뭐야?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운이 가서 때리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래서 운은 연주부터 이 대운을 가서 때리는데, 그러면 병술년에 술토가 뭐를 가서 때렸어? 대운에 미토를 갖다 뭐라고 그랬어? 술미 형 됐어. 그래서 대운은 강한 거고 세운은 뭐라고 그랬어? 약한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가서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강한 놈이 동한다 이 말이야, 동해. 그래서 약한 놈이, 약한 세운이 강한 대운의 미토를 갖다가 술미형 때리면, 약한 놈이 강한 놈을 때린 거는 잠자는 사자의 뭐예요? 호랑이에. 잠자는 호랑이에 뭐를 건드린 거야? 코털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동했어? 미가 동해갖고, 그때 어디 가서? 자미천을 때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대운이라는 것은 어떤 기둥을 예측해주는 거지. 예측해주는 거야, 예측. 예측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 미운의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직장을 그만둘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야, 예측. 근데 실제 일어난 건 언제 일어났어? 미운 병술년에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운 병술년에 실제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운은 약한 거기 때문에 세운이 대운이나 원국을 가서 합충형파 때리면 그 원국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대운이 와서 때리면 깨지는 거야, 그건. 대운은 강한 거니까. 대운이 와서 원국을 때리면 뭐야? 원국이 깨지는 거고, 세운이 와서 이 원국을 건드리는 건 뭐야?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서 그놈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 한다? 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동한다. 그래서 세운이 미대운을 가서 출명하니까 잠자는 미토를 깨웠지. 이놈이 깨워가지고 딱 달려가가지고 뭐를 때렸어? 자매를, 목을, 내 록을 때렸다. 그러니까 록이 관하고 싸워가지고 이때 직장을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운, 대운 움직이는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세운, 대운, 세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실제 사주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운이나 뭐 일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미약한 거야. 움직이게 하는 건데, 미약, 그것도 미약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해에, 왜냐면 직장마다 무조건 간주는 게 아니잖아. 어떤 회사는 뭐 연초에 이게 인사이동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회사는 또 여름에 있는, 이게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 실정을 모르면은 몇 월 달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기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느냐 못 합격했느냐. 근데 공무원 시험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 어느 시험은 7월 달에 있고, 어느 시험은 9월 달에 있고, 어느 시험은 3월 달에 있고, 이게 다 시험이라는 게 그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그냥 뭐 몇 월 달에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은 그 실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회사에 뽑고 뭐 이런 실정을 다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아, 회사는 7월 달에 사람을 뽑는데 뭐 5월 달에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통명리에서는 꼭 뭐 몇 월 달에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다 이 말이야. 그냥 올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몇 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아, 몇 월 달이다 그러면
몇월달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3월달에 되는 거고, 3, 6, 9월에 시험이 있으면 공부 많이 했으면 3월에 되는 거고, 공부 조금 했으면 6월달에 되는 거고, 공부가 전혀 안 했으면 9월달에 되는 거야. 그렇지? 공부 기간을 봐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